아, 네, 안녕하십니까. 김팁의 랩토입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게임을 가져왔는데요. 이 게임 다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 현질 게임인데, 천원 현질 게임이거든요. 무슨 게임이냐면, 비행기 조종하는 게임인데, 그 이름은 리얼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게 정말 1,000원짜리 게임 치고는 정말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정말. 그런데 제가 프로를 해야지 여러 비행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현지를 못한 가지고 좀 영상이 많이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 게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게임 해달라고 하려면 댓글에 좀 보내주시고요. 네. 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게 일단은 세 가지 기체가 무료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에어버스 A320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비행기가 좋지? 그 아까 이거 에어 부산도 있거든요. 그 에어 서울도 있던데. 에어 서울 여기다. 이거 타고 갈까요? 아시아나 한번 타고 가볼게요. 네. 아시아나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로는 제가 그냥 소개 영상이거든요, 이제. 이제부터 이거 찍을 거라고 하는 소개 영상이라서 그냥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이게 정말 너무, 그냥 이게 모바일 게임 치고는 너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인천공항도 있거든요. 여기가 인천인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미국의 공항이 여기 LA 공항이거든요, 아마도.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도 12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12시간. 실제 비행 시간이랑 똑같죠. 근데 처음 하는데 외국에서 저게 엄청 가깝기는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지는 인천에서 이륙해서 여기 청주공항으로 착륙해 볼게요. 자, 이제 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딩 중입니다. 터치해보죠. 이렇게 에어서울, 아니, 이거 아시아나 기체를 보시면 굉장히 멋있네요. 퀄리티가 정말 좋죠? 그리고 이 캠이 다 움직입니다. 이게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거 있죠, 이거. 메인 채팅 이거. 이건 관제거든요. 이제 관제 이거 이륙한다고 이제 보내고,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항상. 네. 허가를 이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시아나. A320 그리고 5834거든요. 여기 이게 변 이륙 허가 다란다 쓰고요.
자, 허가를 해주나 봅시다. 이렇게 채팅을 막 하거든요, 여기서. 네, 26. 5834-26 허가합니다. 보냈죠? 그럼 26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플랩 먼저 설정할게요. 플랩은 비상실에 대비해 1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이건 뭐, 이게 스로틀을 이제 올리도록 하죠. 저도 이거 게임 깐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 제가 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수동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벌써 이륙하면 안 돼. 기울기로 하는 거고요. 오케이, 이륙. 이륙. 어라, 어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겨우 살았다. 제 초보라서요. 걔는 다 수동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이게. 지금 인천에서 청주 가는 건데, 그게 한 30분? 아니다, 한 10분 걸리거든요. 근데, 10분 동안 수동으로 계속 기울기로 이거 운전할 순 없잖아요. 자동이 되게 안정적이고 하니까, 아, 네, 해보도록 하죠. 그, 이 게임으로 상황극도 많이 찍을 예정이고요. 그거 영화가 있죠.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그것도 패러디도 한번 해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여기 안으로 들어올게요. 그 게임 소리가 원래 엔진음하고 다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제 목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 관계로 좀 많이 줄였습니다. 게다가 소리 이거 지금 줄여도 그 녹화할 때 그 영상 그 좀 소리 이거 엔진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아 네 뭐 일단은 영상 찍고 확인을 해야죠. 영상 찍어서 바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영상이 그게 인기 많은 영상이 그럼 요니르 그거 리뷰 있었죠. 근데 그게 토린이가 지워버렸습니다. 와, 진짜 그걸 지우다니. 자. 네. 아, 맞다. 아, 그리고 계속 바퀴 내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이제 기업 합시다. 기업. 이게 정말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정말 가성비가 갑이거든요, 정말. 진짜, 여러분들, 그, 항공 좋아하신다면은, 이 게임 1,000원에 싸거든요? 그냥 한번 다들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비행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조작법도 이렇게 봐서는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하루만 조금 배우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프로 하면은 버튼이 좀 많아지거든요, 열리고. 근데 프로를 제가 못 사서요. 그 게임 가격보다 프로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딱히 프로 안 사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아직도 이렇게 가네요. 청주 가려면 멀었다.
i380 타고 싶다. 그 카메라 버튼 옆에 있는 이 버튼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누르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좋습니다. 게임. 그냥 게임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지금 채팅 잘못 들어갔다. 잠시만요. 9시 2분. 네, 9시 2분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시간, 요즘 여름이라서 해가 길거든요.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9시인데 아직 이렇게 뜬. 이게 실제거든요. 지금 이게 실제를 다 한 거라서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 밤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 저기 인천공항이 보이는구만. 저기 인천공항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너머로. 여기 아시아나 항공 퀄리티를 보고 갈까요? 감상하시죠, 여러분들도. 와, 실제랑 똑같다, 진짜. 야, 엔진 돌아가는 것 좀 봐. 대박이다. 이 유니세프 이거 다 있네. 있을 거야. 여기 색동문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비행기가 아시아나항공이거든요. 왜냐면 이 색동이 너무 예뻐서. 이거 뒤에 그 이제 이게 이 게임이 근데 안 좋은 점이 실제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여기 인천공항에서 여기 밑에 여기 제주공항 있죠. 여기까지 가는데 실제 시간 걸립니다. 이제 이 착륙할 때만 조종하고 그냥 자동 켜놓으면 되니까는 이때는 좀 지루하거든요. 근데 그때 또 데뷔한 게 있어요. 이제 게임이 그냥 이렇게 비행기 생긴 거 보고 저기 인천공항이 너무 보이고 여기 조종실 안에를 살펴보거나 밖으로 이렇게 경치를 볼 수도 있죠. 자, 이번에 이 캠으로 경치를 살펴봅시다. 오! 저기 지금 인천공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저기 아마도 한강일 거예요. 제가 서울에 뭐 잘 몰라가지고 서울 안 살아서 몰라가지고. 오, 이게 정말 멋지네요. 네, 이제 이걸로 많이 상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밤이니까 라이터를 켜줘야겠죠? 깜빡했구만. 정말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거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이게 이거 토가잖아요. 와. 이거는 근데 뭔지 모르겠네. 쓸데없는 거니까 몰라도 돼. 이제 인천공항이 아직도 보일 정도면은 꽤 멀었네요. 오, 멋있군. 이게 관제거든요, 이 채팅창이 원래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채팅하는 사람들이 많죠.
잠시만요. 야, 잘못 줬다. 아씨. 아, 그리고 김팁. 유튜브 이름도 토린이가 막 바꿔버렸어. 김팁 구독. 그냥 이렇게 하면 진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아이고. 그 제가 영상을 지금 집에서 찍거든요, 그냥. 그런데 그게 저희 집에 앵무새를 키우는데 앵무새를 키우는데 자꾸 앵무새가 깨깨거려가지고 그 소리가 좀 들려가지고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크롤에 사는 이게 밖에 나오면은 소리가 더 크거든요, 엔진음이. 안으로 들어가면 덜하거든요, 그나마. 이게 영상 찍고 나서 보면은 이게, 아, 이게 제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네요. 와, 이거 이게 퀄리티 대박 대박. 이거 아래 꺼야겠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아, 잠깐 이거 나가졌는데 비교하면 나오는 거는 잠깐 그거 다시 재부팅하는 겁니다. 3초 걸립니다. 3초 세팅. 자, 일단은 보내줄게. 이제 노래 봅시다. 멀었냐 아직. 부득자가 날개 생겨도 잠시만요. 지금 경으로 보시면 이만큼 왔거든요. 역시 비행기는 빨라. 근데 이게 AI로 하다 보니까는 AI가 이거 설정을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여기 갖다 놓으면은 줄여버려요. 100으로 하면 정말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이제 그 AI가 이거 오토파일럿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게임에서는 오토파일럿이 이거 스피드 이거 설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시켜 버리겠습니다. 어, 구독하고 왔대. 박탈시키려면 스피드를 꺼주시고 100으로 넘겨버리면 되겠죠. 오, 너무 좋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빨라면은 또 좀 안 좋은 게 좀 있거든요. 여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처리해야 될 때 너무 빠르면은 좀 그렇죠. 이게 조금 아쉽게도 좀 있는데. 아, 이 게임에 부기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기장이 없네. 아, 김집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제가 그 고급 촬영 장비 싫어요. 뭐야 이 와중에 고급 촬영 장비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좀 다른 소음이나 그런 게 좀 재밌는 거는 좀 이해하거든요. 와 진짜 밖에 날씨 이런데 어 저는 뭐 주기적으로 올리지 않고 뭐 찍는 대로 올리니까는 뭐 365편이 뭐길래 자꾸 365, 365 하지? 하려고 아니 365 어디 간 거 같은데? 거의 다 왔네요. 그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해하실 게 좀 있을 거예요. 여기 이 비행기가 가는데 왜 여기서 방향이 이렇게 틀어가지고 여기로 또 가냐. 그냥 쭉 이으면 되는데 어차피 비행기고 뭐 차가 막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그렇고요. 근데 그 이유는 잘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 가는 거는 그 영공 그거나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데 에아가 자꾸 이러거든요. 이럴 때가 많아요. 그거 알지? 어디가? 아니 잠깐만 저기 활주로 가죠? 알았어 알았어 피그트 권한 넘겨주마. 잠깐 잠깐 이
왜 그러냐면 활주로 방향이 있잖아요. 그럼 이쪽 선에서 이렇게 여기 방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활주로.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그냥 그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착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죠. 그 활주로 방향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아, 안 되겠다, 이거. 제가 이 말 안 듣는 AI 참교육 좀 해주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방향을 알았거든요. 저기 아니야. 저기 가는 거 아니야. 뒤에 찍어져 있는 곳이 없네. 그래. 끄자. 이게 착륙이 되게 어려워서요. 자동 착륙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뭐 고수 아니고. 지금 FI 저걸 저기로 가는 중입니다. 옆에 활주로가 있지만 안 가는 이유는 설명드렸죠. 저기 청주 공항이 보이네요. 아, 틈에 이게. 저, 잠시만요. 아, 이걸 틀어? 아, 진짜. 이제 고도 천천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착륙을 허가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안 되겠다. 실종 위험이 있으니까 플랩은 4로 펴줄게요. 같은 거는 좀 좋아진 것 같네요. 고도를 좀 많이 낮춰줘요. 여기도 관제가 있거든. 그 이 영상이 많이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 비행기 이거 소리를 줄여놔가지고 안 들리네요. 일단은 아, 스피드
잠시만요. 오케이. 완전 경로 바꾸겠어. 이쪽이 딱 닿자마자 이 경로 바꿔줄게요. 청주를 바꿔주세요. 경로 청주로 이제 바꿔줍니다. 이 영상이 많이 지루할 수가 있어요. 이착륙 빼고는 그냥 뭐 그냥 수만 고도 들어가면 할 게 없어가지고. 나 일단은 아 맞다 착륙 허가. 그거 A320은 뺄게요. 34 오케이 청주공항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어째서였죠? 잠시만요. 오토를 잠깐 꺼야 됩니다. 이게 또 관제하는 사람들이 고려항공 안 받아주더라고요. 북한 거라고. 그냥 잠깐 수동으로 하도록 하죠. 그럼 이제 좀 빨리 가라. 이제 돌릴게요. 지금 이쁜데 이제 이게 리플이 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다 한글이 없었거든요. 관제도 다 영어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네, 지금 이제 숙제를 좀 줄일게요. 이제 곧 착륙하겠네요. 이 아니 자동에 이제 자동 착륙이 없어졌다. 기어다운 실수 위험이 있어서 플랩은 잡아 있고요.
전주 공항에 지착하겠습니다. 비행 내리고 확인했고요. 자동전력이 APP인데 이게 아닌지 모르겠지. 어, 조심. 수동 착륙 처음 하네요. 성공적으로, 제발. 성공적으로. 안 되면. 오. 와. 여기는 고려 대북 비행기? 대북 비행기도 있었나요? 와. 자, 여러분들, 착륙을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와! 자, 이제, 프로란 사가지고요. 이제, 뭐 착륙하면 할 게 없어요? 이제. 제가, 이게 처음 깔았을 때 착륙한 때 뭐 하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냥 시동 끄고 발 닫고 자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실제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 다 꺼주고요. 이제 시동 꺼야지. 아닌가? 이게 끝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 빼놓지 말고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잠시만요. 아, 종료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뻥이고요. 바이바이.